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인 AINet에 실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제 뇌졸중도 치료를 합니다. 뇌졸중 걸리면은 뭐 뇌졸중 풍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마지막에 아주 괴로운 삶을 사는데 이 뇌졸중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보라노스타드입니다. 보리노스타드. 자,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약물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볼게요. 뇌졸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연 항암제 보리노스타드입니다. 보리노스타드. 자, 보리노스타드는 이제 항암제입니다. 이게 보리노스타드는 항암제인데 뇌졸중을 치료해요. 놀랍게도 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뇌졸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입니다. 신경과학 연구팀에서 피부 T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보리노스타드가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을 줄이고 신경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 이미 걸린 사람들도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그죠 이 수족이 그죠 마비되고 여러 가지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이런 뇌졸중 환자가 신경기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걸 받으면 자 이름을 여러분이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름은 보리노스타드입니다. 보리노스타드. 뇌졸중 왜 위험한가?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더 높고 뇌졸중 후 회복도 더디게 진행된다. 뇌졸중으로 인해 마비, 언어장애, 시력 상실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보리노스타드 뇌졸중 치료의 새로운 희망이다. 연구팀은 고혈압을 가진 쥐를 대상으로 뇌졸중 모델을 만들고 보리노스타드를 부투여했습니다. 쥐에다가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결과 보리노스타드를 투여한 쥐는 뇌 손상이 줄어들고 신경기능 회복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뇌졸중 후 발생하는 염증 반도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뇌졸중 치료 한계를 이제 극복, 뇌졸중 걸렸다면은 뭐 거의 그죠. 회복이, 완벽한 회복은 불가능하죠. 절뚝거리면서 중풍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뇌졸중 치료 환자에게도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그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이지는 않은데 부작용 위험도 있고 뭐 이래요. 지금 뇌 혈전 용해제는 부작용도 있고 뭐 만만치 않다. 그런데 보리노스타드는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뇌졸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해서 특히 뇌졸중 발생 후에도 좋아진다는 거죠. 후에도 주변 혈관 보호가 가능하면서 그죠? 치료가 가능하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다. 이번 연구는 뇌졸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뇌졸중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뇌졸중 항암제인 그죠? 보리노스타드가 뇌졸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핵심. 항암제 보리노스타드가 뇌졸중에도 효과가 있다. 너무 놀랍죠. 지금까지 이미 항암제를 많이 써봤으니까 이 부작용 같은 거는 없겠죠. 보리노스타드는 또뇌 손상을 줄여주고 신경 기능을 회복해줍니다.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뭐잘 걷지도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뭐 어눌하거나 이런 것을 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제로 가능하다. 뇌졸중 후에도 뇌졸중이 오고 난 뒤에도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더 막혀가지고 더 심각해지는 경우를 막아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향후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 유효 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죠.
한술에 배부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핵심 요약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일단은 자 뇌졸중 그림을 한번 보면은 그죠? 아 이렇게 뇌졸중이 이렇게 옵니다. 아, 뇌가 여러 가지가 뭉쳐 있죠. 요 사람들이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르셀로나의 UAB 신경과학 연구소의 사람들이 뇌졸중 치료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던 예 보리노스타 보리 이름이 그죠? 보리노스타트입니다. 보리노스타트 이거를 또 뇌병변에도 치료 가능하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뇌병변에도 치료가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보리노스타드 바르셀로나 소재 UAB 신경과학 연구사람들이 수명을 연장해주며 뇌졸중까지 치료를 해주는 새로운 그죠 항암제였습니다. 항암에만 쓰이는 줄 알았더니 항암에 쓰이는 것이 뇌졸중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라는 새로운 연구를 만들어냈고, 뇌졸중 치료제는 이제 주변에 있는 혈관도 그죠 더욱더 건강하게 오래 유지되도록 해주고, 이미 뇌졸중에 걸려 있는 사람도 이 치료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죠? 말을 더 조금 더 한다든가 아무튼 이렇게 지금까지는 뇌졸중에 걸리면은 큰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리노스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즐거운 좀 고마운 소식이죠. 뇌졸중 여러분 이제 다 노인들은 늙어가지고 뇌졸중에 어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저 바르셀로나 그 있는 대학에서 보리노스타드라는 이 물질을 항암제인데 이것을 사용하면 뇌졸중이 치료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연구하였습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요.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